요즘 화제 중심에 있던 국회의원 출신 너튜버 강윤석 변호사가 이 도도맘 사건으로 인해서 역풍을 맞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강윤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의 강간치상 사건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지난 4일이죠. D연예 매체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 대화 메시지를 재구성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D연예 매체에 따르면요. 강윤석 씨하고 도도맘 김민아 씨가 증권사 고위 임원이었던 A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폭행사건을 강간치상사건으로 허위 과장에 고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도도맘과 이 증권사 임원인 A씨가 지난 2015년 3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제3의 남자 문제로 다툼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A씨가 흥분을 해서 병을 내리치게 됐다는 거죠. 네, 이로 인해 도도맘은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요. 머리를 꿰매고 전수 2주짜리 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뭐 도도맘이 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이때가 2015년 11월인데요. 강윤석 변호사가 나서게 되면서 폭행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D매체에 따르면요. 강윤석 변호사가 이 코치를 해주면서 단순 폭행 사건이었던 이 사건이 강간, 성폭행, 그리고 강제 추행 등의 키워드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네. 네, D매체가 강윤석 변호사와 그 도도남이 서로 주고받은 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강간 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 이렇게 강윤석 변호사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도도맘이 좀 거짓말하게 되는 상황을 약간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 추행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 성립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 라고 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D매체에 따르면 살인 말고 이것이 제일 세다라는 문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은 사건 대지라면 무조건 남자가 불리하다라는 메시지를 도도맘에게 보내서 좀 부추겼다라고 합니다. 문자가 사실이라면 그 강윤석 씨하고 도도맘 그분하고 범죄 모의를 한 거예요. 이 맞다면 문자가.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이 사건이 2016년 4월에 끝이 나게 됐거든요. 그 합의도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가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던 A씨를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요즘 강윤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이제 너튜브 채널에서 좀 폭로성 연예인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D매체에도 폭로성 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강윤석 변호사의 뭐 입장은 어떤가요? 지난 5일 생방송에서 좀 우회적으로 심경을 표현을 했는데요. 뭐 오늘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신다, 감사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외에는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D매체의 보도로 인한 강윤석 변호사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강 변호사는 앞서 김건모, 장지연 부부를 비롯해서 이렇게 폭로성 발언들을 해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발언들이 그럼 그동안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전체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D매체 같은 경우는 이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주고받은 도도맘과 강 변호사가 주고받은 게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역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D매체에서는 우리가 여러 루트로 확인해 본 결과 사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도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강 변호사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거에 대한 반박 증거를 내야 될 거고요. 확실한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추측인데요. 저는 A씨가 이 D매체가 지금 보도한 이 원래 기사는 사실 재구성한 것이지 그 메시지의 원본을 공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지금 D매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D매체가 만약에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A씨가 D매체에 요청을 해서 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은 드네요. 도도맘이란 분하고 강윤석 씨도 서로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주고받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무고 교사를 했다 이렇게까지는 조금 보기는 좀 어렵고 실제 고소장에 뭐라고 적었는지 또 고소인 진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봐야 이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고소장에 뭐라고 썼느냐, 무고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는 물론 우리 변호사법도 있지만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거든요. 변호사가 이런 임무에 위반해서 예를 들어서
무고 교사를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자체로 형사처벌도 받거니와 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 징계는 뭐 견책도 있고 영구제명까지 여러 단계가 있죠. 네, 디매체의 보도로 인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의혹들 많은 분들이 참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상황 저희도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장미인혜 씨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장미인혜 씨는 2003년 M채널 시트콤 눈스톱 4로 데뷔한 이 배우인데요. 네. 최근에 그 올린 그 SNS 글 때문에 화제선상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제 캡처해서 올린 건데 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력가 분들과 스폰서를 연결해드리는 에이전트입니다. 불쑥 메시지 보내드려 죄송합니다만 저희 고객분께서 그쪽 분한테 호감이 있으시다고 해서 연락드립니다. 생각해보시고 답 주시면 세부 조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 저런 DM을 받으면 솔직히 좀 많이 짜증날 것 같아요. 사람을 진짜 뭘로 보고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 저는 네. 받아본 적이 없네요. 예. 네, 아마 누구보다도 당사자인 장미인혜 씨가 가장 화가 날 텐데요. 그래서 짧고 굵게 답변을 합니다. 꺼져. 아, 공개적으로 답변을 한 거죠? 공개적인 답변은 아니고요. 이 장미인혜 씨가 그 에이전시라고 밝힌 그 상대에게 DM을 보낸 그 전체 화면을 캡처를 해서 자기 SNS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올렸을까 싶은데 저 DM에 따르면 여배우와 스폰서를 연결해주는 저런 에이전시가 진짜로 존재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냥 막말로 지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아, 지들이. 자칭 에이전시인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장미인혜 씨 말고도 이런 문자를 받은 연예인들은 또 있어요. 장미인혜 씨는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저격을 한 거지만 이런 걸 올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구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받고도 다 묵인을 해버리죠. 제가 예전에 받은 제보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모 포털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어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거기 특정 여성 연예인 사진이 있고 가격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난 저도 이제 제보를 예전에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뭘 만들어서 들고 다닌대요. 메뉴판처럼 이름 써가지고 정말 메뉴판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표현을 뭐 며칠에 뭐 어떻게 했을 때 뭐 얼마 뭐 이런 거 몇 번 만남에 이런 식으로 다 써있대요.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절대 아무도 확인 못한 건데 거기 여성분들은 실제로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야. 그래서 제가 그 사진에 올라있던 한 소속사와 친분이 있어서 연락을 했어요. 이런 게 올라있다 하니까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 사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미 그런 에이전트와 손을 잡은 여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로 몇 명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거짓 자기들 사이트를. 마음대로? 그렇죠. 그러면 들어와 본 사람들은 아 정말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고 돈을 쓰게 만드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럼 진짜로 그럼 나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올라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스폰서 그 관련해서 내부자 고발 취재 기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브로커가 포털 사이트에서 네가 만약에 검색이 되면 네가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에서 조금 더 업이 되니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포털 사이트에다가 너를 인물 등록을 해라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등록이 안 된 사람도 네,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떼는 거군요. 어쨌든 수수료를 30%를 떼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여성이 받아가는 금액을 좀 많이 적게 하는 좀 약간 유도하는 걸 많이 봤었습니다. 와 진짜 그런 무리들은 사회 악이다. 저랑 이제 같이 있던 여동생도 갑자기 오빠 이거 봐 문자 그러는데 자신의 그 SNS 계정에 사진을 보고 다이렉트 메시지가 개인 메시지가 왔는데 스폰서 필요하세요? 이렇게 맞아.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게 예쁜 친구인데 뭐 사진이 괜찮으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맞아요. 사람도 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연예계 스폰서가 진짜 있냐 없냐를 궁금해 하시잖아요. 유명한 배우들한테도 가기는 가요. 근데 아는 자리에서 이렇게 합석을 하게끔 만들어서 이제 자기의 부를 과시한 다음에 친분을 쌓고 약간 교제를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제 일반적인 건강한 교제가 아니라 이제 금전적인 후원이 있는 그런 식의 후원을 받는 여배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극소수예요. 유명한 분들이 뭐 이렇게 아까 우리가 말한 이 스폰을 받는 경우 정말 극소수인데 정말 유명하고 돈을 정말 많이 버는 분인데도 그런 관계를 맺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럴 때 또 아래가 안 가요. 중에. 네. 예. 좀 이해가 안 가죠, 사실. 근데 여자 연예인들은 요즘에 그 SNS 하고 그러면은 본인은 원치 않지만 이렇게 DM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없고 그 주위에서 친구의 뭐 아는 지인이 무슨 행사가 있는데 행사는 저희 뭐 많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뭐 행사 좋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액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그 행사가 끝나면 그 임원들과 티타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 뭐야, 부담스럽지 않게 꼭 그렇게 설명을 해요. 뭐 가볍고 캐주얼한 만남 뭐 이런 식으로. 아, 캐주얼 만남. 정장을 엄청. 아, 지효수 씨도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저희처럼 뭔가 이렇게 누가 봐도 그냥 날씬하고 예쁜 애들이 모여있는 직업군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에이전시가 있긴 있고 딜도 들어오고 하는데 꼭 듣기 싫은 그 단어들이 어디 아들이야? 걔 누구야? 나도 우리엄마 딸이야. 너무 열받는 거야. 더 이상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번에 장민혜 씨가 그 스폰서 제안 DM을 공개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갑자기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가 났더라고요. 노스폰 외쳤던 장민혜 알고 보니 유흥업소 출근 중이라는 제목인데 이거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N 매체에서 이제 단독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뭐 지난해 12월 이제 속히 이제 그 템플러라고 불리는 한 유흥업소에 뭐 주 몇 회씩 나와서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닌 거겠죠? 장민혜 씨의 말에 따르면 일단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는 활동차 중국에 나가 있었고 들어온 게 1월이래요. 그리고 악의적인 이런 허위 제보에 의해 나온 기사라면 일단 이 해당 언론사를 고소하겠다라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다 뭐 이런 기사가 기사로 나오면 이게 사실은 기자분들 입장에서도 팩트체크를 정확히 하고 나서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기사 하나가 나가면 사실은 연예인들은 그걸로 끝일 수도 있고 이걸 또 정정하고 맞아요. 또 반론 보도하고 이래도 사실은 사람들 생각에서는 기사가 이미 나왔는데 이미지가 다 망가지거든요. 누가 그쵸. 책임지지 않거든요. 이 M매체가 어떻게 취재를 했고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를 사실 저희가 같은 기자로서 평가할 수는 없어요.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걸 기사화시키는 게 온당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몇몇 연예인 출신 중에서는요. 실제로 유흥업소에서 마담이나 이런 걸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취재를 다 끝마친 적도 있는데 저도 근데 기사를 쓰진 않았어요. 왜냐? 그분이 대중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연예인이 유흥업소에서 마담으로 일을 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이 살기 위해서 또 하나의 직업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 얘기를 폭로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아마 그 업소에서도 일을 할 수 없게 될 거고 연예인으로서는 완전히 사형선고를 받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뭔가를 다시 뭐 돈을 벌어서 뭔가를 또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건데 그래서 장민혜 씨가 입장을 밝혔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시다면 반드시 법적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요. 여기서 고소해야죠. 유야무야 그냥 안 하고 넘어가면 사과받았다 어떤 식의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면은요. 그 다음 장민혜 씨의 기사가 달릴 때 댓글 반응은 그냥 넘어갔네? 뭐 있나 봐. 이런 식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네.